전시 동굴은 무대다의 기획을 맡은 안유선입니다. 동굴은 무대다는 전시장을 동굴로 바라보며 또 한 번의 장소화를 시도합니다. 이는 여섯 작가의 작업을 마주하는 장소가 지하보도였던 기억을 지닌 전시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감을 불러내는 유동적인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여섯 작가의 작업이 놓인 전시장은 각자의 몸으로 받아들인 세계가 펼쳐지는 무대가 됩니다. 저의 작업은 외부를 향한 제 개별적인 관심과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할머니의 죽음 이후 선형적인 시간 개념이 붕괴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시간이 앞으로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종이에 점이 쌓이듯 끊임없이 중첩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제 작업은 선형적 시간관의 중심 서사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맴돌고 서로 이어지며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취합니다. 기계를 활용한 키네틱 작업을 하고 있는 박미정 작가입니다. 저는 사회의 이분법적인 기준 아래 소외되거나 비정상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존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기능에 따라 움직였던 털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름다움과 깨끗함이라는 문화적 기준에 따라 정돈되고 관리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침묵하고 말 잘 듣던 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 말하고 싶은 털 기계가 대리하는 소외된 존재들 혹은 그 사회적 기준에서 밀려난 존재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미디어와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는 원정 백화점입니다. 환상성을 가진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세계와 연결되는 모습을 포착하며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퍼포먼스 퓨플의 비디오가 벽면에 송출되고 있는데요. 퓨플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퓨는 천사의 한숨소리로 쓰인 가상의 바이블입니다. 마치 천사의 한숨소리처럼 기록되기 어려운 것이 신의 목소리처럼 바이블처럼 실현되는 움직임을 그린 작업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불온전한 판타지들을 포착하면서 그것을 몸과 스크린으로 끌어들입니다. 저는 주로 실험적인 영화와 영상 작업을 하는 작가 오라희입니다. 제 영상은 몸에 대한 사유와 제 개인적인 서사에서부터 저의 할머니, 여성과 여성의 서사, 또는 한 여성의 서사가 어떻게 직조되는지, 은밀한 서정과 몸짓, 그리고 은폐되어 있던 에로티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작업들은 모두 부재하는 대상이나 비시각적인 밤과 어둠을 더듬어 저의 의식과 상상과 수행의 몸짓을 통해 은밀한 신체성과 에로티즘을 보이려 했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작업물의 전시를 통해 이 수행의 과정들이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조각하는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팔꿈치라는 작업은 팔꿈치로 사유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사유도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자유롭게 변화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벌 판타지 난소 환상곡은 한 개인이 겪는 질병이라는 재난을 마주하며 머릿속에서 편집증적으로 반복되고 변주되어 만들어낸 환상 공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팍슉은 뾰족한 이미지, 그로테스크한 색상, 울퉁불퉁한 덩어리로
복부를 반복적으로 수백 번씩 관통하는 감각을 표현합니다. 나의 한 뼘과 당신의 한 뼘은 다르다를 암무한 박수현입니다. 저의 작업은 개개인의 몸과 그 몸이 가진 역사를 주제로 작업을 한 필름입니다.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단순하게 키나 몸무게 등으로 획일화되고 그것이 또 미용의 기준으로 판단되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신체를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개인의 기억을 재개발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해보았고 재개발이 진행된 동네에서 그 지역의 환경과 몸의 기억을 일치시켜보는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Thank you.